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최근에 가장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섹터군 중에 하나가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인데요. 근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뭐 사실 IT 기업이다,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기업이다 얘기하는 기업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구글을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과거 이제 우리가 이세돌 씨가 알파고하고 바둑을 뜨는 걸 보고 저는 엄청난 충격을 좀 받았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그 알파고가 딥러닝이라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데이터를 축적을 해왔고, 이세돌 씨가 딱한 판을 이기고 난 다음부터는 알파고를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이 AI에 대한 능력이 월등하게 지금 현재는 발전을 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제 우리가 이 구글에서는 우리에겐 또 하나의 충격적인 결과를 또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좀 나쁜 방향이었는데요. 과거 이제 우리가 이 구글의 람다라는 AI에 대한 부분 자체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많이 했어요. 아, 이게 사람처럼 자의식이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실제로 이제 미국에는 소송도 지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글 람다 기반에 대한 바드라는 챗봇이 있는데, 그 챗봇에 질문을 하죠. 우주 만환경에 대해서 초등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 바드가 실수를 해버립니다. 오류가 나와버렸어요. 오답이 나타났대. 겸연쩍게 뭐 지금 현재 구글 관계자들은 뭐 이게 일시적인 오류다 막 그렇게 얘기하고 넘겼지만, 시장은 상당히 냉정했습니다. 주가는 이제 빠져버리는 그런 실망감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그대로 하락으로 나타나 버렸죠. 왜 이렇게 이제 구글에 대한 부분 자체를 기대를 많이 했느냐? 그 전에 홍보를 했던 것이 바로 이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람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컴퓨터지만 나도 삶과 죽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한 이제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을 평가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챗GPT를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야, 그럼 이제 구글이 만든 그 바드는 이 챗GPT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날 거야 라는 기대를 하면서 봤는데, 뚜껑을 까보니까 사실은 그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더 보완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더 발표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는 뭐 일시적인 부분에서 꺾일 수는 있었지만, 추가적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더 주가에 대한 변화는 나타날 수 있는 부분으로 보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국내 AI 관련주들, 최근에 많이 올랐던 기업들도 일시적인 조정을 좀 나타내는 그런 양상들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 챗GPT를 통해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애플과 삼성전자를 알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애플은 어떤 기업이고 삼성전자는 어떤 기업이다. 그럼 주식에서 기술적 분석의 의미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의미를 저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모습들이었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자, 중국의 2022년 전기차 점유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떠냐? 라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물었었는데요. 답변이 나왔습니다. 2021년도 기준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 챗GPT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그에 따른 질문에 대한 부분의 답변을 키워드 형태로 끌어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데이터들을 얘네들이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반복적인 학습을 이루어내서 이 챗GPT나 또는 이제 AI에 대한 성능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이 챗GPT를 보더라도 이 빅데이터에 대한 중요도는 훨씬 더 확장될 가능성은 높다라는 얘기를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AI 챗봇을 탑재한 검색 엔진 빙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봐야 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자,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인 IT 기업으로 뭐 1등, 2등을 앞다투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저는 검색 엔진이라는 단어라고 봐요. 자, 왜이 단어가 중요하냐? 결국에는
비잉에 대한 부분, 결국 지금 현재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자체를 아무리 올리더라도 사람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색 엔진이라는 이름을 왜 달았을까? 결국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이게 결국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증가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데이터를 딥러닝을 통해 학습을 시켜서 우리는 그에 따른 결과를 너희한테 보여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챗GPT 같은 경우는 2021년도까지에 대한 자료를 모두 다 싹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결과치를 우리한테 보여주었던 거고,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런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글도 그에 따른 방식을 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빅데이터라는 게 뭐냐? 그럼 AI와 로봇 관련주가 지금까지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아직도 빅데이터라든지 다른 여타에 관련된 기업들은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 빅데이터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거미줄처럼 유기관계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쉽게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제 뒤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취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 취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연상될 수 있는 키워드들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일단 학교에 대한 부분이 먼저 떠오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취업을 통해서 경험을 얻을 수 있고, 또 경험이라는 단어도 떠오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취업을 할 때 전공을 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전공에 대한 키워드가 떠오를 수도 있겠죠. 그 취업이라는 단어를 던졌을 때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로 가야 되니까 대학교라는 것도 있고, 꿈이라는 단어도 보입니다. 결국 취업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많은 연산되는 우리가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키워드들을 통해서 또 다시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교를 통해서 갔을 때 직업을 고를 수 있는 부분, 또는 학교에 갔을 때 도전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내가 학교 다니면서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의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활동이라는 부분이나, 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키워드들을 반복적으로 광범위하게 넓혀서 나가는 과정들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뭐 키워드에 대한 부분으로 대한민국이라는 키워드를 던졌을 때 그 대한민국과 연상되는 단어들의 합, 그리고 그 연상되는 단어들에 대한 또 합, 그런 여러 가지 방대한 데이터들을 모아놓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에 대한 질문을 이런 AI는 답변을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빅데이터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런 빅데이터를 모아놓았던 곳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바로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합니다. 그럼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 자, 왼쪽에도 보시면 이 데이터 센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2022년도에도 중국에도 이런 방대한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들 늘어났었고,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를 늘린다는 뉴스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는 이런 데이터를 모아놓는 그런 부분을 뜻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클라우드를 많이들 쓰시게 되는데, 자, 클라우드라는 것은 구름이라는 뜻이지만 가상의 공간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가상의 공간은 우리나라 어디에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데이터 센터와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데이터 센터에 대한 키워드도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AI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현재 DDR4와 DDR5에 대한 가격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반도체 업황이 바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서서히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기조를 조금씩 나타내고 있는 그런 부분을 직접 확인을 하실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국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수요 확대나 또는 AI, 로봇 관련된 부분 자체가 확장될수록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이 2022년도 12월 때 나왔던 뉴스였는데,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키워드도 존재를 하고요. 거기에 따른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클라우드에 대한 키워드까지도 함께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 얘가 답변 똑바로 하느냐, 못 하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떤 원리로 지금 그것이 작동되는 것인가, 결국에는 데이터를 얼마만큼 누가 많이 모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에 따른 수요가 어떻게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AI와 로봇 관련주는 이미 강한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주가가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지만, 아직까지 다른 여타의 빅데이터라든지 또는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는 큰 움직임 자체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미리 좀 더 이런 트렌드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과거 디지털 뉴딜 정책이라는 부분으로 정부에서는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AI와 로봇이라면, 이런 AI와 로봇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동화라든지 무인화에 대한 기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한 번 더 또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구축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는 한 번씩 순환매가 좀 도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대기업 안에서도 포스코 ICT나 또는 삼성 SDS에 대한 주가가 크게 한번 바뀌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공장 자동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이런 빅데이터라든지 또는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또는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이 큰 움직임은 없는데요. 자, 최근에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에 대한 주가 추이가 긍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건데요. 우리가 미국에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라면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같은 업종에 안에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마찬가지로 반도체 가격도 이제 상승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바닥권력을 좀 다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트렌드를 선점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잠시 한번 같이 보면서 종목군들의 움직임 몇 가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에 AI 관련돼서 큰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인데요. 제 화면 뒤에 나오죠. 우리가 바닥권력에 대한 불꽃은 바닥에 대한 부분 자체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약 2배 정도 가격적인 상승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셀바스 AI라든지 자, 이런 기업들도 최근 들어서 상당한 상승세를 좀 나타내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AI 관련주가 단기간에 크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모습은 어쩔 수 없어요. 자, 하지만 이것이 영원히 쉴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틀 전에 또 강한 급등세를 보였던 것이 이노뎁이라는 기업인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던 기업이죠. 바로 교통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교통관제 센터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교통량을 분석을 하고 사람이 몇 명 지나다니는지 또는 차량이 몇 대가 지나다니는지를 보고 AI가 스스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아, 여기에 차량이 많이 지나다닌다. 이 도로에 많이 지나다닌다. 그럼 혼잡도가 증가한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사람이 많이 여기에 몰리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아, 여기에는 경찰이 출동해서 이런 사람에 대한 혼잡도를 막아야 된다. 질서유지를 시켜야 된다. 라는 것을 AI가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경고 메시지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자, 그 부분 자체에 대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노뎁도 갑작스러운 급등을 두 번 연속으로 하면서 바닥권역에서 탈출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또 최근에 이슈가 되지 않았던 기업들 중에서도 볼 수 있는 기업이 이제 XM이라는 기업이 존재하는데요. 자, XM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에 대한 통합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그런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바로 딥러닝 AI 분석을 통해 가지고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금융권에서 약 80% 이상에 대한 독과점 점유율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자, 최근 들어서 이유 없는 급등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슈가 되었던 1차적으로 올랐던 AI 기업들 말고도 뒤에서 후발주자를 쫓아가고 있는 AI 기업들도 지금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의료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에 대한 기업들도
존재를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빅데이터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또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가비아 같은 기업들. 자, 거래량이 크진 않지만 현재 이 빅데이터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아름아름 지금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관에 대한 매수도 일부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비아의 자회사 KINX라는 기업도 있는데, 자,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꾸준한 상승세를 현재 보이고 있는 과정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과거 이제 뭐 소프트센이라든지 뭐 기업들도 존재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현재 이제 바닥권역에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우리가 이제 대기업 안에서도 디지털 뉴딜이라는 키워드로 봤을 때 과거 상당한 이슈가 됐던 기업이 바로 이제 삼성 SDS였습니다. 자,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또는 공장 자동화 관련해서 삼성그룹의 모든 전반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라 볼 수 있는데, 자, 과거에 우리가 2021년도까지 큰 상승세를 보였던 것을 화면상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큰 상승세를 보였던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우데이터와 삼성 SDS가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권역을 다지고 난 다음에 바닥에서 지금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최대주주 안에서 뭐 이부진 사장에 대한 뭐 지분 매도 관련된 이슈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일시적인 부분에서 주가에 대한 영향은 저는 제한된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이 주가에 대한 본질, 결국에는 현재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죄송합니다, 공장 자동화 관련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호재 모멘텀이 있는 만큼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상당한 변화 가능성을 우리가 높게 판단할 수 있다. 자, 현대에는 현대모비스가 있고 마찬가지로 포스코는 포스코 ICT가 있습니다. 자, 대기업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 팩토리나 또는 공장 자동화 또는 ICT 관련된 기업들이 다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을 지금 현재는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가격 자체가 다시 한번 더 바닥권역을 좀 다지고 넘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자, 해외 주식을 잠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우선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주가 자체는 바닥권역 이후에 상당 부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SML. 자, ASML 같은 경우에도 이미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좋은 모습을 현재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양상들이에요. 자, 이런 부분 자체,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도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 상승에 대한 추세는 앞서 봤던 반도체 장비주들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런 과정들을 감안했을 때 보더라도 이런 AI에 대한 열풍이 쉽사리 꺼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오히려 AI와 로봇 관련에 대한 부분에 한정적으로 움직여왔다면 지금은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가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래서 그 다음에 넣을 수 있는 빅데이터라든지 또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디지털 뉴딜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산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좀 더 생각하시면서 트렌드를 좀 더 선점하시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늘 AI 관련된 기업들하고 그 다음에 또 후발주자로 좀 더 봐야 되는 기업들하고 한번 같이 알아보셨고요. 과거 이제 저희가 뭐 매일경제TV라든지 또는 머니투데이 방송, 뭐 MTN이나 뭐 서울경제TV, 뭐 박스넷, SBS, CNBC도 그렇고 저희가 전방송사를 뭐 수익률로서는 제가 좋은 모습 보여드렸었는데 현재 한국경제TV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검색식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꽃슛 완성반이라고 해서 주식 바닥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 자체를 먼저 선점을 하고 사고 난 다음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추출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검색식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이제 신호 검색식으로 결과가 그대로 노출되고 검색식을 통해서 추출이 되는 활용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총 세 가지입니다. 일봉, 주봉, 월봉 각각 적용될 수 있는 검색식을 세 가지 드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희가 선점하는 검색식이라고 해서 급등의 신호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느린 손이 느린 분들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매수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검색식을 이번에 보내드립니다. 자, 각 세 개죠. 일봉, 주봉, 월봉 이 세 가지 검색식 신호 검색이 뜬 종목이 실제로 이제 검색식에도 추출이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종목이 추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택과 집중해서 혼자서도 이 검색식만으로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서 성과 검증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2022년도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고 과거 이제 2022년도 1월 달부터 이제 3월 달까지는 시장이 꾸준하게 하락을 했어요. 그때도 시장 대비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검색식이 성과로도 검증이 됐습니다. 자, 월봉상에서도 신호가 이제 표시가 되는데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초저가에서 신호가 표시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주봉상 10월 달에 이렇게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드러나고 난 다음에 검색기가 추출되고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자, 일봉에서도 이렇게 바닥을 잡는 패턴이 들어오게 되는데 자, 이런 패턴이 들어오고 강하게 급등하는 모습 AI 관련해서 대장주로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한 군데 바로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최저점 1월 3일 날 7,010원대 신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두 배 이상 넘어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검색식 출시를 했습니다. 이벤트 하는 기간이니까요. 할인된 이벤트로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즐겁게 주식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